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강행군. 네. 지금 기타를 몇 개를 다루는지 기억도 안 나고. 아니 기억납니다. 이제 이걸로서 16개째입니다. 오늘 이 버즈비에 또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많이 들어와서 물류팀 포함 제가 조금 이제 물건도 많이 다루고 조금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은총 씨도 오늘 촬영이 굉장히 많았고 이 둘 다 몸도 마음도 좀 피곤한 상태지만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만나는 기타들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들이었고 이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서 저도 기운을 얻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어 타임즈는 네. 기타를 다루잖아요. 네. 그 물론 뭐 가끔씩 뭐 신기한 뭐 기어들도 네네. 다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펙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 막 이렇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했다가도 우왕 이렇게 해서 막 에너지가 난다거나. 네. 근데 이제 기어 타임즈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게 제가 좀 좋아하는 기타들이 있고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주시는 기타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기타들은 좀 사실 좀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티는 안 내지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그저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힘들었었는데 이펙터 타임즈 때문에 좀 힘이 났었고 네. 이펙터 타임즈가 이제 다뤘던 기어들이 워낙 좋았어서 힘이 났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힘들긴 한데 이제 다루는 기타들이 대부분 다 제가 좋아하는 기타들이어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샤벨을 대표하는 프로모드 시리즈는 고전적인 연주성과 높은 사양, 강한 사운드와 화려함으로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모델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3년 새로 출시된 샤벨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네. 되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샤벨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싱싱 FRM.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싱싱 FRE입니다.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네. 이거는 뭐 처음부터 개인이죠 그냥. 아우 좋습니다. 역시 락은 락 보명은 록, 샤벨. 좋습니다. 샤벨은 은총이도 춤추게 한다. 요 레드 컬러가 페라리 레드. 네. 라고 하네요. 가보시죠.
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물론 두 기타의 뭔가 세팅이라는 이런 게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모델이 실제로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옵션이 다른 거는 지펀밖에 없거든요. 네네. 지펀밖에 없는데 이 사운드가 많이 제법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죠. 제법 많이 다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판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세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운드 차이가 많이 났고요. 저는 듣는 내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밴드 내에 두 명의 기타리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두 대를 쓰면 어떨까. 그래서 솔로를 주로 연주하는 연주자는 빨간색. 그리고 뒤에서 리듬 백킹을 하고 리프를 많이 치는 연주자들 검색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PD님 생각이랑 저도 좀 비슷하고요. 네. 그 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세팅 같은데 그러면 진짜 지판차에서 온 것일 텐데 그 이게 뭐 사람마다 소리를 표현하는 그 언어적 표현이 다 다르겠죠. 다르겠죠. 근데 사실 우린 같은 걸 보고 같은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구는 바삭한 소리가 나네요. 하는데 뭐 누구는 뭐 그게 예를 들면 뭐 약간 막 까끌까끌한 뭐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라든가. 근데 결은 비슷하다는 맞아요. 거죠. 뭐 멜로우하네요. 뭐, 뭐 부드럽네요. 뭐 부드럽네요. 따뜻하네요. 뭐 크리미하네요. 뭐 근데 약간 또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약간 소리가 멍청한 것 같은데요? 라는 뭐 어쨌든 같은 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샤벨 뭐 저는 이 두 기타의 사운드 차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샤벨의 요 지금 라인들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 기타음 리뷰 때 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샤벨 위에 뭐 이렇게 타보려고 그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단색 네. 그 옛날 이 그 형들 그 있잖아요. 그 쫄쫄이 바지에다가 이제 저거 하고 앞머리가 있고 제가 맨날 말한 거죠. 앞머리가 있어야 돼요. 앞머리가 있는데 머리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제 장발로 이제 길러진. 그러니까 본조비 초창기 완전 초창기 모습. 그러니까 그 시절 때 나왔던 그 록커들의 그 기타들이 대부분 다 좀 이렇게 생겼었던. 그래서 그런 추억에 이제 그 향수가 묻어 있는 컬러웨이와 외관과 그 뭔가 이름 모를 기타가 개조된 듯한 이름 모르는 기타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제 그 당시 때 팬더로 개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 컬러와 이런 되게 심플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요즘 기타들이 워낙 예뻐 가지고 탑도 화려하려고 이 나무목의 이제 결이 살아있고 막 그 칼라를 되게 예쁘게 살리고 뭐 진짜 예술작품 같은 그죠. 기타들이 되게 많은 시대에 오히려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새로운 그죠. 감성을 유니크하게 보이죠.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이런 기타를 되게 좋아하고 이 시리즈는 사실 제가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그 섹터 기타 아티스트기도 하고 뭐 그게 아티스트 계약을 하면은 타 브랜드 기타를 쓸 수가 없어요. 무대에서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뭐 깁슨 같은 경우는 네. 대체가 불가하니까 괜찮다 하는데 이런 슈퍼스트랩류는 다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게 아니라면은 한 대쯤은 들여서 어떠한 특정 곡에든 쓰고 싶은 그러니까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는 이제 그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예전에 헤비메탈이라든가 하드록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지점으로 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연배 뭐 우리보다 약간 위에 형들 좋아했잖아요. 그죠? 우리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타들이 이 기타잖아요. 이 스키드로우 형들 뭐 머틀리쿠르 형들 그 형들이 썼던 기타 그 사운드를 오롯이 잘 표현해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기타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플레이하기도 너무 편하고 자 하드록 헤비메탈 좋아했던 분들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 기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근데 이 기타가 무조건 원탑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가격과 어느 정도 지금 포지션에서 정말 사기 좋은 기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기타를 내려놓은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펌프가 옵니다. 근데 기타는 그 아무리 멋있는 기타가 앞에 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오늘 참 이 검은색 소칼 모델을 보면서 아, 얘는 진짜 한 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